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토요일 날 오전인데요. 토요일 오전 한그 8시 좀 8시간이라 한그 10시 정도 된 시간입니다. 요번에는 그 중국을 바라보자 이런 제목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그 예전에는 그 이렇게 말저 녹음기를 들고 얘기를 했었댔는데 오랜만에 핀 마이크를 달고 좀 얘기를 해봅니다. 핀 마이크를 내가 그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고 핀 마이크를 사용하다가 그다음에 그핀 마이크를 사용을 안 하고 녹음기를 여태까지 쭉 사용을 했었대는데요. 오랜만에 핀 마이크를 사용해 봅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오랜만에 핀 마이크를 사용해 보니까 또참 새로운 기분이 듭니다. 그건 그렇고요. 중국을 바라보자 이런 이제 제목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다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우리는 정말 중국을 바로 봐야 됩니다. 나는 그 드론을 날리는데 굉장히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드론 하면은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 세계적인 브랜드라고 꼽는 DJI가 바로 그것이 중국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뭐 DJI 드론이라고 하면은 그 드론에 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DJI 드론이 좋다 좋다 하니까 뭐 DJI 드론이 뭐 미국 제품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DJI 드론이 전 세계 드론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드론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DJI다 그 말이에요. 그 DJI가 어느 나라 제품인가요? 중국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드론의 7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 가지고 있는 드론이 뭐냐면 나는 DJI가 가격이 약간 고가가 돼서 DJI보다 더 가격이 좀 저렴하고 그 가성비가 좋은 샤오미 드론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샤오미 드론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샤오미가 또 어디 나라 제품인가요? 중국 제품입니다. 근데 내가 이 샤오미 드론을 날리면서 굉장히 내가 그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요. 잘 만들었습니다. DJI 제품보다도 더 샤오미가 낫다. 이렇게는 평가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DJI 제품은 왜 가격이 비싼가? DJI 드론 말이죠. 센서가 좌측, 우측, 좌우, 옆에 센서가 다 있습니다. 충돌 방지 센서가 있어요. 날아가다가 어떤 물체가, 부딪힐 물체가 앞에 놓여져 있다면 더 이상 전진을 안 합니다. 센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돌을 방지하는 센서가 앞과 뒤 좌우로 다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드론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샤오미 드론은 비싼 값, DJI보다 이좀 저렴하게 팔기 위해서 가성비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충돌 방지 센서를 장착 안 했습니다. 그것뿐이죠. 이렇게 날리고 비행하고 비행하면서 동영상을 찍은 그 동영상 화질은 DJI과 동일합니다. 조금 더 품질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샤오미가 값싼 드론을 내놓는 것은 그런 충돌 방지 센서를 넣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값이 싸다 할 거지. 뭐 드론 자체 품질이 나빠서 값이 싼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국을 바로 봐야 되는데요. 우리 예전서부터 우리 그 아버지 세대, 그러니까 나보다 윗세대 그 어르신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일본은 뭐라고 하죠? 외놈이라고 합니다. 외놈.
거기다 또 이제 놈자를 붙이는 거죠. 외놈. 서양 사람, 머리 노란 서양 사람은 뭐라고 하죠? 양놈. 거기도 또 놈자가 붙습니다. 양놈. 중국 사람은 뭐라고 하죠? 대놈. 거기도 놈자가 또 붙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선 사람들은, 그럼 한국 사람들은 한국님 이렇게 부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놈. 또 이렇게 거기도 놈자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욕지거리를. 그러니까 살기가 어렵고, 어려운 국가가 가난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욕지거리만 남은 거예요. 욕지거리. 악만 남고 욕지거리만 남았다. 그래서 일본 놈은 욕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를 자주 자꾸 이제 침략을 하고 집어먹으려고 들이댑니까. 외놈. 중국 놈은 역사적으로 중국도 우리나라를 많이 침략을 했잖아요. 조공도 많이 갖다 바치고 그랬잖아요. 대놈. 근데 서양 사람은 보면 미국은 신미양요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처음 미국이 쳐들어왔을 때 벌인 전투가 신미양요잖아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이제 미국과의 전쟁을 벌인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 말이죠. 신미양요가.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를 일본처럼 뭐 집어먹으려고 침략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미국이 중국처럼 조공을 갖다 바치라 그러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양놈이라고 합니까? 하여튼 그래도 양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놈. 근데 우리 속담에 또 무슨 얘기했냐면은, 의심이 많은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떼놈 빤스를 주워 입었나? 왜 이렇게 의심이 많냐? 너는 중국놈 빤스를 입었냐? 왜 이렇게 의심이 많냐? 이러잖아요. 중국 놈들이 의심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아마 그런 속담이 생긴 모양인데, 그래서 우리는 중국 사람을 바로 보질 않습니다. 아, 떼놈. 뭐 이래가지고 또 올바로 평가를 안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요, 팩트를 말합니다. 사실을 말하고,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얘기할 뿐입니다. 우리는 중국을 바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금 선진국가예요. 대한민국보다 훨씬 앞선 선진국가입니다. 왜 앞서느냐? 여러분, 대한민국이 달나라에 갔습니까? 달에다가 위성을 보냈습니까? 못 보냈잖아요. 대한민국이 스텔스기를 만듭니까? 못 만들잖아요. 중국은 말이죠. 달에 갔다가 위성을 보냈는데, 달에 위성을 보냈는데, 미국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달에 전면에다 위성을 보냈거든요. 중국은요, 세계 최초로 달에 후면에다가 위성을 띄워가지고 위성을 착륙시킨 나라입니다. 달 후면에다 위성을 착륙시켜가지고 달의 암석이라든지 달의 흙까지 파온 나라예요. 지금 중국 과학원에 가면은 그 달에서 파온 흙이 있을 것입니다. 보존돼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달에 언제쯤이나 달에 갈까? 강감무소식입니다. 2030년 정도 되어야 달에 위성을 착륙시킨, 그것도 달에 위성을 착륙시킨 것이 아니고 달 궤도를 돌고 오는 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30년이 되어야. 2030년이 되면 얼마죠? 아직도 10년이란 세월이 더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10년이란 세월이 흘러도 달에 위성을 착륙시키는 게 아니고 달 주변을 돌다 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달 위성에다가 착륙시켰다 올라면은 달 위성에다 착륙시켜가지고 달에 토양을 떠올 흙을 떠 가지고 올라면은 한 2040년 정도 되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40년이면 얼마죠? 20년, 정확히 20년 후래야 되는 겁니다. 중국은
아니, 벌써 달에 흙을 떠왔잖아요. 달에 전면에 착륙시켜가지고, 아니, 달에 후면에다가 위성을 착륙시켜가지고, 세계 최초로 달에 후면에다 착륙을 시킨 겁니다. 미국이나 러시아는 달 전면에다 착륙을 시켰거든요. 중국은 남이 착륙을 못 시키는 달 후면에다 착륙을 시켜가지고 달의 토양을 떠온 겁니다. 2040년이 돼도 우리나라는 2040년이나 2050년 정도 되어야 달의 위성을 착륙시킬 그런 엄두를 낼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떼놈이라고 욕을 할 수가 있나요? 떼 선생님이래야죠. 떼 선생님이래야 하는 겁니다. 달에 갔다가 위성을 착륙시켰죠. 중국은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스텔스기를 만듭니다. 우리나라가 스텔스기를 만듭니까? 못 만들잖아요. 우리나라가 ICBM을 만듭니까? 못 만들잖아요. 예? 중국은 ICBM 만들어, 자체적으로 스텔스기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달의 위성까지 착륙을 시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중국을 떼놈이라고 얕잡아 볼수 있나요? 한번 정확히 한번 생각해 보시오. 절대 우리는 떼놈이라고 중국을 비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떼 선생님이라고 존경을 해줘야 될 마당이에요, 지금. 내가 오늘 왜 토요일날 이렇게, 응? 중국을 바라보자 이런 얘기를 꺼내느냐? 여러분, 우리는 중국을 상층부와 하층부를 나눠서 볼줄 알아야 돼요. 중국 하면 부정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짝퉁의 나라. 뭐든지 베끼는데 열중하는 나라. 물론 중국이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중국의 어떤 면을 볼때 그렇게 인식을 하냐면은 중국의 하층 구조를 볼때 그렇게 인식할 수가 있어요. 아, 중국 물건은 지저분하고, 짝퉁이 많고, 이렇다. 그거는 중국의 하층부를 봤을 때 그런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국의 상층부를 보십시오. 중국의 상층부를 보면은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중국은 스텔스기를 자체 생산하고 ICBM도 자체 생산하고 달에다가 갖다 위성까지 착륙을 시킨 나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상층부는, 중국의 상층부는 그렇게 굉장히 고도로 발전해 있는데 중국 하층부는 아직도 미개한 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의 하층부만을 보지 말고 상층부를 봐야 한다, 그겁니다. 그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게 삼성의 스마트폰이거든요. 내가 이 스마트폰을 1916년도에 구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5년 정도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오. 스마트폰 하나 사가지고 5년 정도 사용했다고 하면은 얼마나 오래 사용을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액정까지 막 깨지고 이랬어요. 이래가지고 내가 이걸 스마트폰을 작년도서부터 스마트폰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가 못 바꾼 게 돈이 없는 겁니다. 내가 그럼 당신 벌어서 돈 벌어서 스마트폰 하나 살 돈도 없느냐? 내가 버는 돈은 말이죠, 개인위생비를 다 개인위생을 갚느냐고 송금을 하고, 나는 쓸 돈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5년간 썼는데, 삼성이라면 우리나라 최고 브랜드잖아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의 단점이 뭔가, 뭔고 하니, 어느 때는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요, 저절로 동작이 멈춥니다. 저절로 동작이 멈춰서 이 버튼 저부터 아무리 눌러봐도 화면이 더 이상
진전이 된다든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화면이 그 상태에서 그냥 정지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 버튼을 눌러도 그 정지된 거를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냥 기다려. 마냥 10분이고 20분이고 기다리다 보면은 화면이 다시 풀려서 이제 움직여요. 그럴 때가 종종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켜져 있었다가도 이렇게 켜져 있다가도 화면이 꺼진 것 같이 이렇게 캄캄하게 돼. 그래서 아무 버튼을 눌러도 안 살아나. 근데 여기 한 10분 정도 있으면은 저절로 또 되살아납니다. 근데 이게 그런 현상이 이게 오래 사용을 해서 그런 현상이 생긴 것이 아니고 이 스마트폰을 구입한 지 한 1년 정도 뿐이 안 됐는데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도 내가 이 삼성 스마트폰을 버리지 않고 한 5년 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얼마 전에 중국의 그 샤오미폰을 샀는데요. 샤오미폰을 사기 전에는 내가 망설였습니다. 여태까지는 내가 그래도 한국에서 알아주는 삼성 브랜드의 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싸구려 중국 샤오미를 사느냐. 이런 고정관념에 나도 사로잡혔댔어요. 그랬는데 내가 생활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성비를 생각해서 샤오미폰을 이번에 구입했거든요. 내가 지금 영상을 찍는 게 샤오미폰으로 영상을 찍는 겁니다. 샤오미폰을 사용을 해보니까 가격도 삼성 거보다 싸지만 품질도 삼성 거를 능가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 샤오미폰은 사용하다가 갑자기 화면이 정지된다든가 화면이 죽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없어요 절대. 그리고 이 샤오미폰을 사용해 보니까 이 액정을 이렇게 살짝 밀어서 터치하는 거 그게 거의 그걸로다가 프로그램을 열었다 젖었다 다른 곳으로 또 건너뛰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야 이거 삼성을 능가하는구나. 가격도 싸면서도 삼성을 능가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한 겁니다. 그 내가 이거를 그 내가 왜 예전에 말이죠 예전에는 그 이 핀 마이크를 사용했었는데 유튜브를 처음 시작해서는 내가 핀 마이크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내가 핀 마이크를 사용을 안 하고 녹음기를 들고선 계속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삼성폰에다 핀 마이크를 연결하니까 굉장히 음질이 안 좋게 녹음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별도의 녹음기를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그 소리를 더 씌우는 겁니다.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그 삼성폰에다 이 핀 마이크를 연결하면은 음질이 좋지 않아서 녹음기를 사용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 샤오미폰을 구매해가지고 샤오미폰에다가 이 핀 마이크를 연결해서 그 녹음을 해보니까 음질이 괜찮아요. 들을만 합디다. 그래서 이 핀 마이크를 도로 사용한 겁니다. 그 내가 이번에 그 샤오미폰을 사용을 해보고 가격도 저렴할 뿐더러 삼성폰에 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녹화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녹화하는 게 샤오미폰으로 녹화한다 그랬잖아요. 이 저 샤오미폰이 사진은 그 6400만 화소입니다. 6400만 화소고 동영상은 4K 30프림까지 찍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샤오미폰을 사용을 해보고 샤오미폰을 처음 살 때는 나도 야 이러다가 내가 또 헛돈 내버리는 거 아닌가 그냥 싼 멋에 이걸 샀다가 또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금방 내버리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면서도
샤오미 폰에 그 글로벌 제품을 산 겁니다. 이제 글로벌 제품이라는 건 뭐냐면은 샤오미 내수용은 말이죠. 내수용은 자기네 그 국가 내에서만 팔아먹는 제품이니까 자판기가 한자로만 돼 있을 거 아니겠어요. 글로벌 제품은 자판기가 여러 나라의 언어를 지원합니다. 그 중안에 한글로도 지원을 한다고 말이에요. 한글 자판기도 이제 지원을 한다고 하죠. 그 써보니까 정말 좋아요. 그래서 내가 샤오미 제품에 내가 정말 반했는데, 첫째는 드론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드론을 내가 샤오미 제품을 사용한다고. 첫째는 샤오미 제품 드론에 반했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샤오미 폰에 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삼성 그 폰에 삼성폰 출시가 되는 거 보면요. 삼성폰으로서 6,400만 화소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4K 30프레임짜리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폰을 살려면은 80만 원 이상을 줘야 합니다. 삼성폰은 그래요. 보통 한 120만 원, 130만 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폰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적은 돈입니까? 물론 한 달에 6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받는 봉급쟁이야. 아, 그까지 120만 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 봉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60만 원, 170만 원그 수준이에요. 아니, 이게 거짓말 아닙니다. 나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조금도 내가 거짓말 안한 거예요. 네? 내가 한달 봉급이 160만 원, 170만 원인데, 160만 원, 170만 원 받는 사람이 120만 원, 130만 원짜리 핸드폰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살면 몇년안 돼서 개인회사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예전에 그렇게 살다가 개인위생 가게 된 겁니다. 근데 내가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개인위생도 이제 끝났거든요. 불입을 다 했습니다. 이제 26일 날 내가 이제 수원법원에 가서 면책 신청을 하려고 하거든요. 돈만 다 갚았다고 해서 개인위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다 갚은 후에 면책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면책 신청한 게 접수가 되고 받아들여지면은 그때 가서 이제 빚을 다 갚은 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개인위생 간게 그렇게 살다가 개인위생 간 거예요. 아니, 봉급 170만 원짜리 뿐이 못 받는 놈이 120만 원, 13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사고 다닌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카드값이 자꾸 누적이 되고, 내 능력으로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정도로 빚이 늘어나다 보니까 개인위생으로 간 겁니다. 아니, 돈을 적게 벌면은 쓰는 것도 적게 써야죠. 그래서 내가 샤오미 폰이 답이다 해가지고 요번에 샤오미 폰을 산 겁니다. 샤오미 폰이요. 4K 영상을 찍고 6,400만 화소 사진을 찍는 것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내가 요번에 28만 원을 주고 샀어요. 샤오미 폰을. 그래도 내가 대만족한다 그랬잖아요. 삼성폰과 비교해서 조금도 품질에 저하가 없다. 이런 내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중국을 바라보자 이런 그 제목으로 내가 방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중국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는 즉시 대놈이라고 욕하지 마십시오. 대 선생님, 대 스승님,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달에다가 유성을 띄웠나요? 2040년이나 그 정도 가야 뭐 달에다 착륙을 시킬까? 우리나라가 스텔스기를 만듭니까? 중국은 스텔스기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요. 예? 우리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국이 보유한 핵이 지금 얼만 줄이나 아십니까? 예? 중국은 이 지구를 멸망시킬 수준의 핵을 보유한 나라예요. 예? 어떻게 우리가 중국을 떼놈이라고 욕을 할 수가 있나요? 우리보다 월등히 선진 국가입니다. 중국이, 아키도에게는 중국이 이제 그 짝퉁의 나라 어쩌고 이렇게 얘기라는 거는 중국의 밑바닥 사회, 밑바닥을 바라봤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 중국의 상층부를 보면요. 우리나라보다 몇배 선진 국가예요. 내가 이번에 샤오미폰을 사용을 해보고 야, 이게 중국이 힘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품질 좋은 스마트폰을 28만 원에 보급할 수 있는 게 바로 중국의 거대한 힘이로구나. 이걸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와는 이념을 달리하는 공산 국가지만은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중국보다는 미국을 더 추종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흥시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중국은 무시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떼놈이라고 욕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보다 월등한 선진국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아직도 떼놈이라고 욕을 합니까? 이 순간에 이승열이의 이 방송을 보는 순간부터 떼놈이란 욕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중국을 바라보자.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